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으로 유명해진 포방터시장의 연돈 돈가스 가게가 11월 15일을 기점으로 영업을 종료한다고 해요. 연돈은 골목식당 사상 유례 없는 백종원 대표의 극찬을 받으면서 골목식당의 히어로로 불려져 왔는데요. 그런데 왜 촬영이 끝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영업 종료를 하는 걸까요? 연돈은 사실 그간 일이 많았었죠.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다뤘는데 손님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생겨난 문제였어요. 손님이 없어도 문제지만 정말 이렇게 물밀듯 몰려오는 손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걸 보니 참 아이러니하기도 해요. 어쨌든 결국 이렇게 영업 종료를 하고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신 것 같은데 지역은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없어요. 다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추려보면 예전 연희동에서 연초밥집을 운영했었기에 그리로 갈 확률이 높다, 혹은 백종원 대표가 도와줄 거니까 백종원과 관련된 곳으로 가지 않겠냐, 그리고 제주도로 간다고 이미 기사가 떴다로 압축이 되는데요. 한간의 소문으로는 제주도에 있는 백종원 호텔로 입점한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골목식당 측과 직접 인터뷰를 한 언론사에서는 호텔 더본 제주도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자가 일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로 옮기는 건 맞지만 백종원 호텔은 아니다라는 거죠. 너무 맛있어서 백종원 대표의 극찬으로 많은 인플루언서들과 타 방송사들의 연이은 취재로 연돈은 유명해졌는데요. 손님이 물밀듯이 몰려온 건 맞지만 맛있어도 문제가 되는 장사의 길을 김응서 사장님도 톡톡히 경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느 한 네티즌은 연돈에 대해서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오질나게 착한 척하네, 그만 좀 이미지 관리해라 라고 말이죠. 이 네티즌의 의도는 그런 거겠죠. 인터넷 예약제를 시행 안 한 이유가 김응서 사장님 이야기대로라면 포방터 시장으로의 유입되는 손님이 줄어서라고 했는데 이렇게 결국 떠나버리면 포방터 시장은 더 활성화가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장사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김응서 사장님이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거고요. 그간 노력한 내용들을 다 안다면 아마 저런 의견을 가질 순 없을 거예요. 대기실을 두 번이나 마련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동네 주민들에게는 피해 주지 않고 상인들에게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싶었지만 접점을 잘 찾질 못했죠. 주변 단체들에게도 도움을 했지만 큰 도움을 못 받기도 했고요. 또 어떤 네티즌은 음모론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연돈의 프랜차이즈 사업이나 이전을 위한 철저히 계획된 시나리오였다고 말이죠. 참 헛웃음이 나오죠. 물론 이번 이전에 있어서도 백종원 대표의 도움이 분명히 있었어요. 제주도로 가는 게 만약 기정사실이라면 더욱더 큰 도움을 줬을 수도 있고요. 제주도에서도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백종원 대표니까요. 그런데 김응서 사장님이 백종원 대표와 그간 연락을 계속 주고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꼭 방송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백종원 대표가 이미지 관리를 하려고? 글쎄요, 전 김응서 사장님의 기본적인 인성과 백종원 대표의 진실성, 그리고 방송의 힘, 이 세 가지가 적절히 조합되었다고 보는데요. 실제 연돈이 이전을 하는 과정은 골목식당 겨울 특집에서 방송이 될 거예요. 하지만 꼭 방송 때문에 그간 연락을 계속 주고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백종원 대표라고 골목식당에 출연했던 모든 출연진들과 이렇게 연락을 다 주고받진 않으니까요. 솔루션이 끝났더라도 인연을 가지는 사람들이라면 분명 사람과 사람이 통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네, 맞아요. 백종원 대표와 김응서 사장, 이 둘은 조금이나마 통한 거겠죠. 방송으로 인연이 되었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의 인연도 통해야 가능한 거니까요.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다 보면 방송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더 안 되거나 아예 폐업을 하는 경우, 장사가 잘 되다가도 방송 타고 오히려 손님이 주는 경우, 그리고 연돈처럼 꾸준히 손님이 계속 몰려오는 참 다양한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예전 영상에서도 늘 말씀드렸지만 사람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제작진의 의도가 다분히 들어있다면 연출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문제겠지만 어쨌든 중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대 백반집의 사례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식당을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미지인데요. 연돈 사장님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속칭 장사꾼, 장사치로 생각되어지나요? 아니면 그저 순수한 동네 돈가스 가게 사장으로 느껴지나요? 전 후자인데요.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은 다르니까 전자인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70% 이상은 후자라고 생각이 되어질 거예요. 그분이 언론 플레이를 했든 이미지 관리를 했든 무슨 방법을 썼던 간에
때문에 아직까지는 좋은 이미지를 가졌다는 거죠. 백종원 대표도 이야기하지만 맛의 중요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늘 얘기하죠. 저 역시 공감하는 바인데 혹자는 또 그럴 수 있어요. 연돈이야 방송을 탔으니까 이미지 관리라도 하는 거지 동네 가게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미지 타령이냐라고 말이죠. 네 맞아요. 동네에 작은 가게 하나 하면서 무슨 이미지야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사장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가게 앞에서 담배 한 대 태울 때 그 앞을 지나가는 무수한 차들, 그 차들 안에는 사장님 가게의 손님들이 분명히 타고 있어요. 어? 국밥집 사장이네? 담배 피고 손을 씻고 요리하는 건가? 너무 억측이라고요. 아니요. 그럴 여지가 다분히 있어요. 아니, 3명 중에 1명이라도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 가게에 분명히 마이너스 요소가 되겠죠. 바로 이미지가 깎이기 때문이죠. 목감기가 들어서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가래가 생겨서 바닥에 뱉었는데 마침 지나간 손님이 그 광경을 봤다. 어떨까요? 목감기 때문에 가래가 생겨서 바닥에 뱉었구나 할까요? 아니에요. 그저 별로인 사람으로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작은 부분으로의 예를 든 거겠지만 실제 저도 겪어봤고 장사를 하면서 무수히 많은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느꼈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요식업의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꼭 해봐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장님에 대한 이미지가 가게의 이미지이고 가게의 이미지가 사장님에 대한 이미지인 거죠. 연돈 역시도 이런 이미지에 있어서는 탁월했죠. 꾸며진 이미지가 아니라 자연스레 만들어진 이미지로 말이에요. 이런 게 안 된다면 조금은 의도적으로라도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연돈의 향방이 굉장히 궁금해요. 정말 제주도로 이전을 하는 건지 그리고 평수는 얼마나 더 넓혀서 가는지 또 다른 방향으로의 사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뭐를 하든 김응서 사장님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제껏 고생하셨으니까요. 아마 포방터 상인분들도 아쉬움은 있겠지만 잘 되기를 빌어줄 거라 믿어요. 그간에 정이 돈독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나저나 예약 안 해도 하루에 연돈 돈가스를 3장씩이나 먹을 수 있었던 홍탁좌, 그러니까 홍탁집 사장님이 괜히 걱정되네요. 매일 제주도까지 가서 돈가스를 먹을 순 없잖아요. 비행기 배송을 이용하려나? 이상 곰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